남해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남해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썩은 마트지라도 무조건 차부터 사세요. 그럼 NF 소나타의 장점은 단점은 뭐가 있으실까요? 바로 끼 소리가 났죠. 택시다 1인 신조 몇 달 안 먹은 탁신 TV 애청자신데 520D 고민 안 해보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황기사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형차 하면 바로 떠오르는 차,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재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LF 소나타입니다. LF 소나타를 소유하고 계시는 제 구독자분이자 차주분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량의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LF 소나타 2015년식 가솔린 2.0 엔진 스마트 등급입니다. 중고로 구매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72,000km 뛴 거 1,290만원에 넣었습니다. 구매는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에 따끈따끈하게 받았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일주일 됐네요? 그러면 구매하시고 지금 얼마나 주행하신 거죠? 한 300 정도 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고 계셨나요? 전에 타던 차량은 08년 출고된 05년식 모닝. 1세대 모닝, 아침의 모닝, 올류 모닝, 우리들의 모닝. 아. 아하. 모닝을 중고차로 구매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가 옛날부터 곧 타시던 건데 신차로 뽑으셔가지고 어머니가 과학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K5를 뽑으셔가지고 과학자가 되고 나서 네. 남아있는 모닝 그 녀석 그거를 이제 네. 타셨구나. 사실 차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남해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뭐가 답이 없는 거죠? 배차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막차는 네. 8시에 끊기고. 막차 끊기면 집에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진짜 답이 없는 게 택시비가 45,000원이 나옵니다. 30km. 남해에서 공중보건의를 근무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그럼 어디 계셨던 거예요? 원래는 저 부산 출생이고 부산에서 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1년 하다가 공중보건의로 오게 됐거든요.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일단 스타벅스랑 맥도날드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잘 알거든요. 제가 연봉별 추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방 굉장히 소도시에 가면은 무조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아, 진짜 참 트루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조건 그때 썩은 마티즈라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지방에서는 차가 있어야 된다. 예예. 예. 예. 지방으로 취업을 하셨다? 연봉 뭐 3천이면 아직 차를 끌지 말라는 주위의 그 조언들은 개무시하시고 굴러가는 썩은 마트지라도 무조건 차부터 사세요. 근데 제가 사실 한 기사님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드린 게 처음에 모닝 차주로 출연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렇죠. 1세대 모닝을 연락주셨죠. 예, 예. 버스로 나가면 온갖 동네들을 다 찍고 나오기 때문에 특히 첫 차니까 이게 장 나가시는 할머니 다 태우고 나가야 되거든요. 진짜 진이 다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버스 타고 다니다가 이 모닝 타면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승차감이 좋다고? 아, 너무 좋습니다. 저 죄송한데 예. 의사분께서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 모닝을 아반떼랑 소나타랑 비교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닝은 대중교통이랑 비교를 해요. 모닝의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한 거는 버스를 탈 때 그 지옥 같은 그 구불구불한 걸 타다가 모닝을 타면요. 아, 승차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모닝은 대중교통입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연비가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는데 3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름값 1,600원이라고 하면 경차 할인받으면 1,400원이지만 기름값이 2,800원이고 버스비가 3,400원이에요. 아하. 예. 타면 탈수록 돈을 버는 녀석이다. 너무 많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난 자랑스러운 모닝 차주로서 이제 인터뷰를 신청한다 하고 요거를 네. 메일을 보내드렸거든요. 전 세상에서 이렇게 모닝 좋아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럼 모닝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좋아하셨는데 예, 예. LF 소나타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해 주말에 있으면 별로 할 게 없거든요. 남해 안에서만 타는 거면 그냥 계속 타려고 했어요. 사실 결정적인 문제는 승차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주말마다 부산을 가는데 제가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휴게소가 30km마다 이제 한 개씩 나온다 치면 너무 피곤하고 무서워서 계속 쉬게 되더라고. 그러면 사실상 3시간 거리인데 부산 남해 막 4시간 5시에 걸려.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모닝을 고속도로 예, 예. 자주 타시는데 예, 예. 예. 좀 피로하시고 승차감 때문에 조금 그렇죠. 이제 차를 바꿔야겠다. 뭐 사실 남해 안에서는 별로 하차감을 느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차를 내릴 때 뭐 하차감을 느끼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네. 뭐 뭘 타도 상관없긴 한데 만약에 뭐 소개팅 같은 게 잡혔다 아하. 그러면 약간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죠. 아무도 뭐라고 안 했지만 혼자 약간 괜히 찔리고 그죠? 예, 지금은 여자친구 없지만 전 여자친구들이 뭐 제가 아 나 나중에 차 뭐 뽑을까 하면 공차만 아니면 돼 약간 다 이랬거든요.
그게 결코 뭐 높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난 BMW 아니면 안 돼. 뭐 네. 그런 게 아니고 아반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왜 하면 이제 아 경차가 위험하잖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예.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어디 가서 뭐 그냥 무난했으면 좋겠다 예, 싶으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공원 연식이다 보니까 페인트도 벗겨져서 녹초 쓸고 진짜 똥차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현타 가져오시고 기변병이 막 오더라고. 엔카에 5시간씩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야 사자 그냥. 아. 지금 약간 의료계통에 계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닥신TV님 영상 보시고 구매하신 건가요? 한 50시간은 봤습니다. 50시간? 예, 예. 죄송한데 제 채널 애청자... 아 300명 때부터 봤습니다. 연봉별 추천 차를 너무 웃겨가지고. LF랑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는 있으신가요? 저는 현기차 쪽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신차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제일 처음 길거리에서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와 네. 뭐야 이거. 네. 가격이 사악하더라. 이게 옵션 쪼쪼쪼쪼 하니까 이게 아니면 한 2,500? 그거면 5200D 차. 외지차는 뭘 위해서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그 살 바 K5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또 신차가 되게 수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이게 기변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일단 신차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인 신조 역다고 안 먹은 그렇죠.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능 기록부 확실한.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얹고 싶었던 게 있어요. 중년 남성이 타던 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관리도 잘 돼 있을 것 같고 중년 남성이 젠틀하게 타시고 기본적인 관리도 좀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반떼는 제가 좀 걸렀던 이유가 사실 중년 남성들은 아반떼 잘 안 타시잖아요. 아반떼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 피 끓는 그 남성들의 뭐 수요는 못 맞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밟고 그러기 때문에 좀 관리가 아무래도 네, 소나타 그랜저 K5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사실 K5를 먼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나타는 택시라는 이미지가 야 소나타? 소나타 택시잖아. K5 사. 예,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K5를 보자 해서 엔카를 딱 보는데 K5는 멀쩡한 차가 없어요. 과학자분들이 이제 모시던 차다 보니까 순정으로 절대 안 드시거든. 이게 다 보면 이게 다 만져져 있어. K5는 사실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나타 그랜저 중에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랜저 차주분 인터뷰를 저 먼저 봤거든요. 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개꿀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보고 달콤하죠. 예예. 예. 왜냐면 그랜저야말로 정말 젠틀하신 분들이 네. 많이 타시는 차잖아요. HG가 개꿀이죠. 예, HG가 네. 사실 디자인이 거의 뭐 클래식하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랜저를 생각해봤는데 사실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있지 않나 HG 타기에는. 그렇죠. 약간 아빠차 같은. 27살이니까 살짝 그런 것도 있고 그랜저 이제 보면 되게 넓잖아요. 그런 공간까지 솔직히 내가 필요한가 싶더라고. 그래서 LF로 오신 거네요. 그랜저까지는 좀 뽑아고 아반떼 신차 인스퍼레이션 뽑을 바에 아 어쩔 수 없이 이거구나. 쏟았다. 중고 쏟았다. 아하.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점은 택시다. 네. 택시다. 색깔로 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아 그래서 흰색 아니신 거구나. 예예예. 예, 예. 회색 흰색은 진짜 택시라서 검정색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서울 도로 주행하면서 검은색 소나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검은색을 뽑는 걸로. 난 아닌데. LF 너무 이제 기쁜 마음에 타셨다가 택시가 너무 많이 모여서 실망이시다 이런 분이 실제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현대차가 처음에 LF 나왔을 때 택시 이거 출시 안 하겠다 맞아요. 그랬는데 한 반년 뒤에 그냥 말 바꿨죠. 깔려고. 아 우리도 그냥 팔겠다. 그럼 LF 소나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강서구에 샀거든요. 차 상태를 확인을 하려고 가서 핸들을 잡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뭐가 놀란 거죠? 너무 부드러워요. 핸들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핸들이 돌리는 게 물론 제가 모닝을 타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아 핸들 조향하실 때? 예예예. 예, 예. 핸들이 너무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타가 안 나간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나가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모닝 얘기가 또 나오는데 모닝 할 때 사실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 하나가 핸들이 너무 가벼워요. 고속주행 시 하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요거는 평소에는 부드럽게 가다가 제가 고속주행 테스트 한다고 춘천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달려봤는데 모닝은 100km 타면 약간 무섭고 스릴이 있는데 요거는 100km 달려도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차로 모닝을 선택했던 이유가 깡통 모닝이었어요. 깡통 모닝을 타면 나중에 어떤 차를 타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타지 않을까. 옵션 하나하나의 감동을 느끼면서 그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소나타한테. 어떤 옵션이 가장 좋으신가요? 일단 전부다. 그냥 말할 수 있는 전부다. 여기 얘를, 있는 예. 모든 게 그냥 예 모든 네, 게 네. 모든 게 저에겐 혁명입니다. 왜냐면 모닝 깡통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닝은 직물 시트였는데 요거는 가죽 네. 시트지. 열선 네. 핸들 들어가 있지. 전자직 스타트 버튼 없이 열쇠 돌려서 했거든요. 아 그전 시동과도 열쇠로 해야 돼. 열쇠 감성으로 딱 했는데 요거는 버튼 하나로 오르막길 오를 때 항상 에어컨을 껐었는데 이제 에어컨 안 꺼도 돼. 이거 사이드도 저절로 접히더라고요. 저 손으로 접었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쌉 깡통입니다. 지금 소나타에 날아다닙니다. 이게 지금 14년에 나온 LF고 7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뉴라이즈 나왔잖아요. 뉴라이즈에 대한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뉴라이즈는 저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DM8은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이 LF까지가 예. 정말 디자인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YF가 너무 혁명이어서 맞아요. 뭐냐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던 디자인인데 세대가 지날수록 예. 재평가받는 디자인이죠. 맞습니다. 예. 사실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되게 오래가는 디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실내 공간 넓은 거는 장점이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예.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다. 저희 동기들도 이제 슬슬 차를 사거든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현기차 사는 애들이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블루핸즈와 오토큐의 힘을 느껴봐라. 한번 갔어요. 엔진오일 갈라 7만 탔으니까 브레이크 오일 같은 거 갈고 엔진오일 갈고 이렇게 했는데 20만원. 와 가격이 힐링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갔거든요. 토요일에 아무 예약도 안 하고 2시간 만에 그냥 뚝딱하고 나왔거든요. 진짜 힐링이 아닌가. 정비성은 뭐 예예 예. 외제차랑 비교하면 최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또 남해를 살다 보니까 520D 생각할 때 그것도 생각한 게 있어요. 엔진 경고등 떴다 이거 어쩔 거냐. 근데 남해에 맥도날드 스타벅스는 없어도 블루엔진은 있습니다. 블루엔진 오토크는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났네. 근데 BMW 서비스 센터 가려면 한 120km 가야 나오는 거죠. LF 소나타의 예. 단점은 뭐가 있으신가요? 사실 LF 소나타를 골랐던 이유가 단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찾아봤죠. 이제 중고차 사기 전에 뭐 사이드미러 소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슈더라고요. 사이드미러 접었다 폈다 했을 때 막 끼기 소리 나네. 예, 끼기 소리 나는 거 확실히 나나요? 예, 제가 강서구 중고차 단지에 가가지고 딜러님이 이렇게 문을 딱 영 열어주시는 순간 바로 끼기 소리가 났죠. 딜러분은 이제 동공지진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나. 모닝 때는 손수 접고 타셨는데 예, 저는 손수 접고 타던 사람인데 소리 좀 나는 것 쯤이야.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토매틱인 게 중요한 예, 거죠. 예. 예. 또 다른 단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사실 모닝을 타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땅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 엉덩이로 그대로 다 느껴지거든요. 급을 두 개나 높였잖아요. 준준형에서 중형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되게 승차감이 부드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네. 현대차에 예. 소나타인데 예. 그런 승차감까지 바라시나요? 약간 모닝을 타다 보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연비는 어떠신가요?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9에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차를 받고 좀 테스트 주행을 해봤어요. 자유로에서도 달려보고 영동고속도로도 이제 올려보고 했는데 16까지 찍히는 걸 봤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2.0 가솔린, 2.4 디젤, 뭐 1.6 터보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필 2.0 가솔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반떼는 1.6, 소나타는 2.0, 그랜저는 2.4 아니면 뭐 3.0. 아반떼는 아반떼답게 1.6으로 타고 소나타는 소나타답게 2.0으로 타고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냥 그거는 별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탁신TV 예. 애청자신데 520D 고민 안 해보셨나요? 아, 무조건 네. 해봤죠. 사실 모든 영상 결론이 중고 520D 업어오는 예. 게 근본이다. 중고 520D가 개꿀이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탁신TV를 관통하는 철학이거든요. 저도 이제 기변병에 세게 걸려가지고 야 이왕 가는 거 시원하게 520D로 가자. 근데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제가 사면 약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현대기아차는 사실 무서울 게 없잖아요. 거침 없죠? 프리미 뭐 그래 많이 견적 뽑아봤자지 약간 요 생각이 있는데 520D는 아무리 개꿀이라지만 고급류 넣는 생각만 해도 벌써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전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도 다신 형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저는 아직 좀 어리잖아요. 무리다. 닥신TV는 전문이고 태진님은 수련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LF 소나타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닥신TV를 정말 많이 봤고 까지 했는데 후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고 외제차에서 520D가 개꿀이라면 현기차에서는 소나타가 개꿀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사실 520D가 개꿀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 유지비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무시 못해요. 예예 예.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값 중고 소나타 사라. LF 소나타 사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생각보다 더 무서운 병이구나. 중수본에서 일하면서 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선생님께서 이렇게 건강에 유의라고 하시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되게. 아 네. 개꿀 개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려니까 좀 그런. 형님들 LF 소나타를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LF는 개꿀이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로 LF 소나타를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